내가 김정은이라면 남북화의 통일을 바랄까? 대한민국의 선거철이 돌아왔나 보다. 정치권에서 남북 대화 얘기가 솔솔 피어오른다. 1945년 한반도가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1950년 6.25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남북 문제는 올해로 벌써 70여 년을 넘기고 있다. 그런데 남북 문제를 대하는 한미 당국의 정책은 계속 겉돌았고 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관함으로써 실패의 쳇바퀴를 돌고 있다. 대북 문제에 관해 한미 당국은 모두 해법의 고갈 상태에 있고 정치 메뉴의 하나로 필요에 따라 연례 행사로만 이슈를 드러낼 뿐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한민국은 좌파 친북 정부가 들어서 있는 상태여서 남북 문제 해결에 기대할 것이 거의 없다. 그것은 민족론을 앞세운 북한 돕기식 접근법은 사태의 본질을 오해한 인식이어서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또한 경제 지원을 통한 북한 개방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한 모양새로 한미 당국의 대북 정책은 앞으로도 70년 넘어 100년 이상 허송 세월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실체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느냐와 관련이 있고 핵심을 정확히 보고 있느냐는 해법을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다. 현재 북한의 실태는 과거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 이념 그리고 인민들 의식이 바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이 현실이다. 북한 독재 체제와 경제의 궁핍은 김정은으로서는 통치 도구이고 인민은 가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북한 공산사회 민주주의로 토착화된 문화이기 때문이다. 1996년 고난의 행군 시절 300만 명이 굶어 죽은 사태에도 북한 정권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만약 한국과 미국에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났다면 어떤 사태를 맞았을까? 그리고 그 통치자는 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 북한 고난의 행군 5년 후 2011년 김정일 사망 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여 장례 행렬을 따라 길가에 늘어선 인민들이 발을 구르며 팔을 휘저어 장군님을 부르는 애절함은 북한 체제의 신뢰와 어버이 수령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진정한 충성심의 발로다. 굶겨 죽여도 어버이 수령 경애하는 지도자 동지다. 먹고 살 쌀이 부족한 것은 풍수해 등 날씨와 책임량을 달성하지 못한 농민 탓이지. 알곡 생산 150% 달성을 지도하시는 지도자 동지 때문은 아니다. 북한의 정신 문화적 실태를 이해하지 못한 남한의 좌파 대통령들이 북한 돕기에 열성을 다했지만 북정권은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상납을 더 하라는 협박에 몰리며 북한 눈치 보기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미국도 김정은을 화려한 인도네시아로 끌어내 휘황찬란한 도시 관광도 시켜줬지만 그 형편없는 한미 방식의 해법들은 모두 김정은으로서는 자신의 권력과 행복을 위협하는 자본주의적 사기에 불과했다. 북한이 경제 사정이 어렵고 인민이 궁핍한 생활에 찌들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면 북한의 개방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은 초등학생의 머리에서나 나올 법한 한미스러운 관념의 착각이다. 북한의 세계적인 고립은 북한의 존재 이유이고 어려운 경제 사정은 체제 유지의 동력이다. 바꾸어 말하면 경제가 부흥하면 체제 개방의 길로 가게 되고 체제 개방은 북한 생태의 붕괴로 이어진다. 과정이 불보듯 뻔한 체제 붕괴 시나리오를 지도자 김정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이 경제를 도와주겠다고 목을 매는 것은 김정은으로서는 사기꾼들의 너스레로 들릴 뿐이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 햇볕 정책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조성 등 북한 돕기에 열성을 다했지만 그 기간에도 연평해전 등 계속되는 북한의 남침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는 배신의 역사를 확인하며 실패로 끝났다.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으로 천문학적 재산의 손실을 보았고 중소기업은 개성공단 폐쇄로 다급한 기업인들이 손실을 하나라도 더 줄여보겠다고 승용차 지붕 위까지 짐을 가득 실은 채 일사후퇴에 버금가는 2013년 5.2 후퇴로 햇볕 정책은 암흑 정책이 되어 막을 내렸다. 김정은 처지에서 보면 햇볕 정책이라는 김대중 노무현의 사술에 속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을 만들어 놓고 고립의 장막에 뚫린 작은 틈으로 물이 새듯이 남조선 자본주의 풍조가 흘러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불안했으면 이제는 다시 속지 않겠다고 김정은은 금강산 남측 시설 파괴를 지시하고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는 김여정이 폭약을 설치해 폭파하면서 남조선 사기꾼들아 보라고 폭파 동영상을 세계에 공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 아무런 돌파구도 찾지 못했다. 북한을 잘못 본 한미 당국은 이제 대북 정책에 내세울 아이디어 고갈로 망연자실해 있고 백두 혈통인 김여정 제1부부장 말 한마디에 한미 연합군 군사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한심한 군대가 되어 북조선 눈치 보기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지난 4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에어포스원 기자들에게 미국 관리들이 몇 달간의 대북 정책 검토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여전히 목표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책은 바이든의 가장 최근의 전임자들이 추구한 정책 사이의 중간 지점에 관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안대속 같은 모호한 브리핑을 했다. 사키는 왜 우리의 정책은 큰 거래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략적 인내에 의존하지도 않을 것 위라고 말했다. 그 대신 미국은 북한에 대해 개방적이고 외교를 모색할 보정된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추구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높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사키의 말은 실패한 과거 대북 정책을 늦춰서 상황과 가며 계속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바이든 정부도 별수단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직도 한미 양국은 북한의 경제 발전이 문제 해결의 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부담 없고 공돈 같은 땜질식 지원은 받아들이지만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북한의 생태계를 모르고 한때 북한 정부도 1991년 낮은 선봉경제특구 설치를 시작으로 경제 발전을 추진한 때가 있었다. 경제 발전에 앞장섰던 장성택이 김정은 지시로 고사포에 살해된 것은 장성택에게서 풍겨나오는 불쾌한 자본주의 냄새가 싫었기 때문이다. 경제 발전은 곧 북한의 붕괴를 의미하고 북한 붕괴는 김정은의 몰락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구소련의 붕괴를 기점으로 20세기 냉전 시대가 끝나고 세계 지도가 재편되면서 무너진 공산주의 국가 잔재로 현재 헌법에 공산주의가 명시된 나라로 중국, 베트남, 러스, 쿠바가 있다. 헌법에는 없지만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로 북한, 네팔, 가이아나가 남아있다. 공산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이념이다. 그것은 그 이념 자체의 지극히 낮은 윤리성에 있다. 공산민주주의는 인격을 갖춰야 하는 윤리적인 환경에서는 재생리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공산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국민을 탄압하고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문화와 기술을 도둑질하는 등의 비윤리적인 행태는 그들로서는 결코 나쁜 행위가 아니며 생존 전략일 뿐이다. 가난에 빠진 공산주의 국가를 통치 이념은 놓아둔 채 경제 부흥을 통해 개화시켜보겠다는 착각은 1979년 미국이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 경제 부흥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부유해진 중국이 미국을 협박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것은 미국의 착각이 공산민주주의 비윤리적 생리에 거대한 자본의 힘까지 더해줌으로써 매머드 패륜 정권으로 키워주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자신들이 심각하게 착각했음을 깨닫고 미국이 경악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 이념의 윤리적 속성은 생각지 않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도 인간은 사상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어눌한 학자적 생각으로 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 같은 생각에서 붉은 이념의 환경에서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사업가는 머지않은 장래의 개성 오이 후퇴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미국의 도움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지만 오로지 북한만은 미국의 도움을 거부함으로써 그야말로 공산사회 민주주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주체 조선의 특징은 북한의 모든 것은 김정은의 것이다. 세계 제1의 땅 부자. 2,500만의 노예를 거느린 세계 제1의 절대 군주가 김정은이다.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 권좌에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자가 자기 파멸을 불러올 경제 발전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한미 당국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도와주겠다는 한미 당국의 당근은 김정은으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 파멸의 독약이다. 내가 김정은이라도 남북화의 통일은 필요치 않은 일이다.